여러분, 나이스 투 치유. 청담 언니 치유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파리에 다녀와서 쇼핑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랑 또 나눠보려고 해요. 이 쇼핑 이야기는 사실 끝이 없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백화점과 부티크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파리의 마레 지구와 샹젤리제 거리 이 두 플레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뭐 쇼핑이 뭐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명동 스타일, 홍대 스타일, 이태원 스타일, 강남 스타일, 청담동 스타일 완전히 다 다르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좁은데도 스타일이 그렇게 다양한 것을 파리도 마찬가지로 그 동네마다 스타일이 확연히 달라서 비교가 되는 두 곳의 플레이스의 분위기와 트렌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조금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상당히 여러분 재밌을 거예요. 아니 나는 이거 라푸시몬 쓴 건데 세탁할 때이 종이 어떻게? 이거 진짜 종이야. 어머, 단추도 있다. 이 단추는 뭐지? 어머, 무슨 의미지 이게? 여기가 이제 브로크남이라는 편집샵인데요. 이번에 파리 출장을 갔을 때제 사진을 찍어줬던 포토그래퍼가 제가 되게 친한 동생인데 그 친구가 파리에서 7년 정도 유학을 했어요. 그 친구가 정말 누나 여기 꼭 가야 된다 했던 곳이 바로 브로크남이었어요. 전 사실 브로크남이 있는 마레 지구는 되게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브로크남이 있는지는 솔직히 이번에 좀 처음 알았어요. 이 친구 아님? 너무 귀여워요. 초록 컬러 스웨이드. 스웨이드가 더 예쁘다는데. 어떡해요 여러분. 근데 여기 너무 부드러워서 이거 포기를 못하겠어. 마레지구는 제가 좋아하는 동네는 아니에요, 사실. 왜냐면 저는 약간 뭔가 럭셔리하고 뭔가 고급지고 막 대리석 있고 뭔가 금칠되어 있고 발레파킹 딱 되고 문 앞에서 누군가가 문을 대신 열어주는 그리고 문을 열자마자 어머 오셨어요 하는 이런 느낌의 그런 필에 그런 부티크가 저는 사실은 제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제 마레지구 같은 경우는 자유분방해. 네가 들어오던지 말던지.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 이제 모든 매장이 물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들어가 본 대부분의 매장은 일단 직원이 많지 않아요. 끽해야 두 명, 보통 한 명이 많아요. 그만큼 가게가 작아. 한 명이 카바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딱 열고 딱 들어가면 직원은 눈도 안 마주쳐요. 바빠. 혼자.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잖아. 그럼 그냥 약간 요런 스타일이야. 진짜야. 편할 수도 있어. 어차피 살 것도 아닌데 나한테 관심을 주지 않으니까. 그치만 그래서 구경만 하고 나오는 일이 허다하죠. 난 손님을 방목하는 스타일보다 약간 미어캣 자세. 어머 왔구나. 어머 오늘 나한테 돈쓸 거니? 친절하게 해줄게. 난 그런 거 좋아해요. 약간 마레지구는 색깔이 되게 많은 동네예요. 왜냐하면은 중세 시대에는 귀족들이 이제 살았고 그 다음에 19세기 말부터는 유대인 커뮤니티가 생기고 1980년대부터는 게이 커뮤니티가 여기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야. 마레지구가 되게 많은 좁은 골목들로 이루어졌는데 그 골목마다 색깔이 다르고 그 골목마다 다니는 사람이 달라. 그중에서도 조금 외곽에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드글드글거리는 그 거리에서 살짝 몇 발짝 떨어진 곳에 브로큰암이 있어요. 또 게다가 브로크남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이 뭔가 대중적인 제품이라기보다도 색깔이 상당히 강한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입점이 많이 되어 있어서 정말 패션 피플, 나 진짜 패피다, 난 패션이 너무 좋다, 그런 막 흔해 빠진 거 싫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좀 들어가기가 어렵지. 보면은 딱 봐봐. 이 빨간 스커트 예사롭지 않잖아요. 이게 예사롭지 않은데 너무 예사로운 브랜드다? 너무나 너무나 익숙한 빤스 브랜드 케빈 클라인의 제품이에요. 이 니트 참 이뻤어. 케빈 클라인. 그리고 우리 또 발렌시아가 여러분들 좋아하시잖아요. 트리플 S 구하기 힘들잖아요. 이거 사려면 우리나라에서는 프리미엄을 20, 30%는 더 줘야 겨우 구할 수 있고 내 사이즈가 없어서 저도 여태까지 못 샀어요. 구매하기 힘든 이 제품도 컬러별로 브로큰암에 있더라고요. 과연 사이즈가 제가 38인데 이 사이즈 볼게요. 대박, 운명이니? 38. 신어봐야지.
이거는 발렌시아가 이제 앵클 부츠예요. 요번에 발렌시아가에서 밀고 있는 신상인데 되게 핫해. 사실은 가격도 뭐 당연히 비쌀 거고 구한다 해도 내 사이즈는 뭐 있지도 않을 거고 국내 백화점에서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당장 샀어요. 이게 또 왜 이렇게 귀엽죠? 사실 프라다 버킷백도 구하기가 지금 쉽지가 않아요. 네이버 같은데 프라다 버킷백 한번 검색해보세요. 그러면 못 구했다는 말이 너무 많아. 이게 또 브로큰함에 있더라고요. 또 이거 리미티드 제품이잖아. 이거 로보트 박혀있는 거 사다 말까 고민을 한 15분가량 했어. 이 로보트 때문에 미치겠네. 야, 너 왜 이렇게 귀엽니? 로보트야. 이건 제가 그냥 정말 과감하게 패스할게요. 아, 너무 귀여운데 어떡하지? 잘 살아 아이야. 아식스하고 키코하고 콜라보 한 거 맞아? 이거 너무 우리 아빠 서랍에 있는 등산화랑 똑같이 생겼어요. 트리플S가 어디에 있었냐면 손이 닿지 않는 선반에 있어. 근데 메인에 뭐가 있냐면요, 말도 안 되는 이 등산화 있더라고. 난 솔직히 그래서 아, 여긴 내 스타일이 아닐 거다 알고 보니까 상당히 유명한 불가리에서 태어나서 런던의 세인 마틴을 나온 키코 코스타 디노브라는 디자이너가 아식스와 콜라보한 제품이라는 거예요. 이 운동화가 그냥 없어서 못 판다는 거야. 뭘 좀 아는 사람들은 이 아식스 키코를 사려고 바다를 건너서 브로큰함에 와서 사간대잖아. 개깜놀. 패션 다양성 저 존중합니다.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또 사람들이 좋아한다니 또 달리 보이더라고요. 키코 코스타디노브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좀 화제가 됐던 디자이너예요. 동묘시장 알죠 여러분들? 이 동묘를 방문해서 아재 패션, 이 등산 패션에 감동을 받은 거야. 영감을 받아서 컬렉션을 진행했다니까요. 촌스럽고 뭔가 아저씨 같고 그치만 실용적인 그런 아저씨 패션. 그 패션이 요즘에 또 고프코어 패션이라고 그래서 유행하고 있잖아요. 고프코어를 유행시킨 장본인 키코. 그러니까 내가 요걸 등산화로 본 거는 맞는 거야. 내가 잘 봤어, 그치? 이 아재 패션을 이 키코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전개했다면 이건 좀 억울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아마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을 거예요. 2017년부터 가장 주목받는 디자이너 중에 한 명인 키코가 만들었기 때문에 우왕 키코다! 우왕 키코다 키코다! 이러면서 사는 건 아닐까. 그런 어떤 현상을 보니 뒷상이 변기 하나 갖다 놓고 예술이다. 앤디 오월이 당신이 유명해지면 길에 똥을 싸도 사람들은 박수를 칠 것이다 라고 했던 말이 생각이 나네요. 이만큼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주장하는 패션이기 때문에 대중이 매료가 되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부러워요. 상당히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과감 없이 하고 그 말을 대중들에게 설득하고 대중들이 열광해준다는 건 상당히 부러운 일이야. 정말 곧 죽어도 역시 앤디 워홀처럼 뒷상처럼 키코처럼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이 들어주지 않는 하고 싶은 말 말고요. 내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제 꿈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브로큰함에서 쇼핑이 끝나면 브로큰함에 같이 있는 브로큰함 카페를 가시면 돼요. 꼭 가야 돼. 해가 너무 잘 들어와서 멀리 찍어도 너무 이쁘게 나와요. 직원이 한국 직원이 있네. 2018년 9월 13일에 브로큰함에 갔을 때는 한국인 직원이 있었어요. 계산대.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브로큰함을 많이 가니까 한국 직원이 있었던 거겠지? 응? 그렇겠지? 여긴 에어컨도 안 틀어주나 봐. 근데 얘네 원래 엄청 덥지라는 주제야. 이 정도야 뭐. 근데 막 생각보다 바글바글하지 않아서 좋다. 이 브로큰함의 가장 큰 인테리어는 바로 햇살. 햇살이에요. 정말 그 햇살 들어오는 그 창이 너무 부럽더라. 너무나 그 햇살이 너무 좋아서 이 브로큰함에 가게 되면 상당히 게을러지는 느낌? 템포가 좀 느려져요. 그래서 꼭 그 편집샵에서 쇼핑을 하지 않더라도 구경하시고 브로큰함 카페에서 뭔가 파리의 그 여유, 뭐 힐링 그런 거를 좀 즐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오 샹들리제. 이 샹젤리제 거리는 프랑스 파리시의 동쪽의 콩코드 광장 오벨리스크에서 서쪽의 샤르드골 광장 에뚜알 개선문까지 그 2km의 길을 샹젤리제 거리라고 해요. 샹젤리제라는 이름은 그 엘리시온 들판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들판은 너무 뜻이 좋아. 고대 그리스인들이 행복한 영혼이 죽은 후에 가는 곳이라고 믿던 곳이래요. 너무 좋다. 난 또 몰랐네 그거를.
이 행복한 영혼들이 가는 곳. 그러니까 뭐야? 행복한 거리라는 거지. 사실 가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차도도 굉장히 넓고요. 인도도 굉장히 넓어요.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강남역 대로변 느낌이에요. 샹젤리제 거리를 어떤 분들은 명품 거리다, 서울의 청담동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청담동이랑은 많이 달라요. 이게 명품 매장이 있다고 해서 명품 거리가 되는 건 아니야. 샹젤리제 거리는 명품 거리가 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요. 스타벅스랑 맥도날드가 없어야 돼. 바로 샹젤리제 거리에는 이 두 가지가 엄청 크게 있어. 맥도날드와 스타벅스는 희소성이 아니잖아요. 뭔가 대중성이잖아요. 자신만의 색깔이 아니라 정말 만인을 위한 색깔이잖아요. 특히나 이 프랑스에는 프랜차이즈가 거의 없기로 유명한 도시예요. 프랑스는 그 나라 자체에서도 규제를 많이 할 뿐더러 프랑스 사람들이 그렇게 막 프랜차이즈에 열광하질 않아. 관광객들이 워낙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프랜차이즈가 아주 거대하게 있지. 그러한 몇 가지 이유들 때문에 저는 샹젤리제 거리를 대표적인 프랑스 파리의 관광거리라고 생각을 하지 명품거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큼직큼직한 쇼핑센터도 많고 영화관도 있고 게다가 개선문이 있어서 온갖 관광객들과 그 파리 사람들이 섞여서 정말 사람들이 바글바글바글해요.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물가가 좀 비싸요. 이게 럭셔리에서 비싸다는 느낌보다는요 그냥 관광지라서 약간 비싼 느낌? 그렇지만 샹젤리제 거리에는 가장 큰 루이비통 본점이 바로 샹젤리제에 있어요. 1914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큰 루이비통 매장이 생긴 거라고 해요. 다시 핫해질 루이비통은 역시 들어가려면 줄을 서야 해요. 이 정도 예쁜 아이들을 만나려면 이 정도 줄은 서줄 수 있지. 땡큐. 가방 검사까지 해요, 들어가는데. 한 몇 년간은 루이비통이 좀 예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또 다시 루이비통이 예뻐졌다니까. 아, 너무 귀여워. 지금 샤프백이라 그래서 루이비통에서 가장 유명한 이거는 백화점에서 사려고 해도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대기해야 되는 백이에요. 이 친구 있어요. 이 층에는 무엇이 있느냐? 이런 거는 사실 국내 매장에서 보기 힘든 프리미엄 제품이잖아요. 지금 크로코다일로 만든 건데 너무 예쁘다. 이것도 너무 예뻐. 너무 무거워. 어머, 너무 무거워서 넌 안 되겠다. 여기까지 이게 굽인 거야. 여기 이렇게. 맞아. 아치라이트. 이게 부츠처럼도 나오더라고. 엄청난데? 권투 신발 같지? 아, 왠지 이걸 신으면 손나은이 될 것만 같아서 땡기는데? 아, 예쁘다. 그 루이비통의 꽃 모양을 구구로 표현해봤어요. 어머, 이건 또 핸드페인트야. 이 색깔 너무 죽이는데? 상품을 보러 간다기보다는 그곳의 인테리어나 공간 구성, 디스플레이 같은 거를 보는 것만으로도 한 권의 패션 잡지를 보는 것만큼이나 잘 만들어진 건축, 인테리어를 보는 것만큼이나 되게 소중한 경험이 될 것 같고요. 샹젤리제 거리에 가면은 꼭 루이비통 매장은 구경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워낙에 거대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또 루이비통이라는 브랜드 여러분들 다 한 번씩은 들어봤잖아요. 그만큼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그 브랜드의 본점을 체험한다는 거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봐줘야 또 내가 보는 눈도 팍팍 올라가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마레지구의 브로큰함과 샹젤리제 거리의 대표적인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매장을 같이 구경했어요. 언제 어떤 사람들이 이 매장들을 가보면 좋을까요? 뭐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유럽 여행 중에서 파리의 일정이 좀 짧다, 뭐 2박 3일이건 3박 4일 정도밖에 안 되시는 분들은 파리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개선문은 봐야 되니까 개선문 보시고 사진 찍고 한 10분 정도 걸어서 루이비통 매장에 가서 구경 슬쩍 하시고 루이비통이 대표적인 프랑스 브랜드이다 보니까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아니면 롯데 에비뉴엘에서 사는 것보다는 가격이 서울보다는 조금 더 저렴해요. 파리 여행 와서 내가 명품을 하나 사겠다 한다면 샹젤리제 거리에 루이비통 본점 매장을 강력 추천을 해드리고요. 마레지구 같은 경우는 5박 6일 이상의 파리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딱 가봤으면 좋겠어요. 마레지구는 파리의 주류에서 살짝
옆집이야. 우리나라로 치면 망원동, 연남동 같은 거예요. 물론 익선동이 아주 핫하기는 하지만 가볼 거 다 가본 사람들이 새로운 걸 찾아서 우리가 익선동, 연남동, 망원동 가듯이 이 마레 지구는 파리의 전반적인 많은 대중적인 거를 좀 즐기고 나서도 파리 좀 더 알고 싶다 했을 때 마레 지구는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처음부터 마레 지구를 가면 약간 시시할 수도 있어. 에펠타워도 없지, 루브르도 없지. 딱 5박 6일째 마레 지구를 딱 가시면 파리와 사랑에 빠지게 되실 거예요. 아, 파리의 매력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내가 개선문과 에펠타워가 겉핥기로 느껴질 정도로 상당히 매력적인 동네인 건 맞아요. 그치만 겉핥기를 하고 속을 봐야 그 진가를 알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파리에서 쇼핑하고 나면은 할 일이 또 많아요. 이게 쇼핑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택스 리폰도 받아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받을 건 또 받아야 되고 낼 건 또 내야 돼요.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컨텐츠로 찍어보려고 하니까요. 다음 편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행복하세요. See you again!